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CNN 뉴스입니다. 요즘 입시나 취업만큼 어려운 것이 유치원 입학입니다.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곳은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하는데요. 이 같은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원화모집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. 김국희 기자입니다. 현재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입학 접수는 같은 기간 이뤄지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중복 지원으로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뿐 아니라 유치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복 등록한 뒤 중간에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. 현장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2016학년도 유치원 원화 모집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또 유치원 현장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토대로 개선안을 좀 마련하고 그 개선안에 대한 어떤 현장의 이해를 돕고자 여러 가지 어떤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TFT를 가동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내놓은 개선 방안을 보면 과열 경쟁과 중복 지원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립과 사립의 원화 모집 기간이 나뉘어 시행됩니다. 공립 유치원은 11월 말 접수해 12월 초 추첨하고 사립은 공립의 모집 기간이 끝나는 12월 초에 접수가 시작됩니다. 공립 먼저 사립 뒤에 해서 공립에서 1차 먼저 확정이 되면은 사립의 접수와 추첨이 예년보다는 또 학부모들이 겪어야 될 혼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.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대상이 현재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됩니다. 또 학부모 편의를 위해 입학 지원 서식을 표준화하고 입학 전형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. CNN 뉴스 김국희입니다.